새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투명 박음벽에 충돌을 방지하는 사각점 무늬가 처음으로 부착됐습니다. SBS의 지속적인 보도에 도로공사가 예방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영암 방면 고속도로입니다. 투명 방음벽의 높이는 낮지만 새 충돌 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새가 부딪힌 투명창엔 금이가 깨진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호남선과 광주, 대구선 등의 45개 지역 방음벽에서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꿩과 물총새 등 242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를 제작하여서 부착을 하였는데요. 도로 충돌 사고 방지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충돌 사고로 죽는 새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공사가 효과가 검증된 사각점 무늬를 방음벽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투명 방음벽에 환경부 지침대로 새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것은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이곳이 처음입니다. 가로 10cm, 세로 5cm로 사각점 간격을 꼼꼼하게 유지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작업 도구까지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라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작업자들이 빠르게 시공을 하고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크릴판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공사는 2억 1천만 원을 들여 내년까지 방음벽 8곳에 사각점 새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효과를 모니터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